인간의 생각은 조건적인 생각이야. 예. 네. 우리는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명령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그 명령에 우리는 복종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상을 주고, 칭찬하고, 복을 주시고, 아,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말 안 들으면, 벌 주시고, 지옥으로 보낼 것이다. 라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우리 사람의 생각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철저히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생각이고, 근데 그 반면에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야. 무조건적 사랑이야. 착하면 상 주고, 죄가 많으면 벌 주고, 그게 아니라, 죄가 많은 곳일지라도, 죄가 많을지라도, 어떻게? 더 은혜를 더 하신다는, 이런, 무슨 소린지 우리 인간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랑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는 사랑,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은 명령이죠. 서로 사랑하라. 명령이죠. 그렇죠? 할 수 있게 없게. 없어요. 왜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잖아. 사랑하면 되잖아. 그런데 기껏 사랑해봐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무슨 사랑에 불과해? 조건적 사랑에 불과해. 그래서 상대방이 내 말 안 들어주면 미워해버린다고. 그거는 조건적 사랑.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 그럴 때는 서로 조건적으로 사랑하라는 명령인 것 같이 들려. 그런데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네가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정말 주위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여러분이 들어도 그 순간 지나가면 뭐래요? 계속 조건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또 몰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뭐요? 다르다. 그리고 내가 제시하는 길은 내가 가는 길은 너희가 가는 길과 다르다. 도통 다르다 이 말이에요. 네, 다르다. 근데 다르긴 다른데 이게 얼마나 다르냐? 얼마나 다르다고요? 하늘 땅 차이로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대.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 생각을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조건적 생각으로는 너무 차이가 나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 자 이게 지금 이사야서 55장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그 다르다는 것을 그만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썼을까? 깨달은 사람. 아시겠어요? 와,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이렇게 썼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깨달았어? 그것이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파워, 힘, 에너지, 성령.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을 받으면 와, 이렇게 다르구나. 를 깨닫게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받지 않으면 성령을 내가 받지 않으면 성경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책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 있다고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써놨다고, 그렇죠? 우리는 이미 또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을 믿고 내 보내신 자를 내 말을 듣고 내 그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이 그걸 믿으면 영생을 지금 가졌다고. 근데 여러분은 아직도 암 환자야. 영생을 가졌다고요? 현실적으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나 그게 내가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믿는다면 와,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미 영생을 가졌다면 뭐 이 암 때문에 죽고 안 죽고 그게 별로 문제가 뭐예요? 안 돼버려.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거를 내가 어떻게 믿냐. 그것은 결국 뭐가 나로 하여금 그런 엉뚱한 소리를 믿게 해줄 수 있다? 성령. 그러면 성령이 중요하구나. 그렇죠? 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라는 건 뭐냐? 성령은 성경에서 진리의 영이라.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영이다. 그러나 사단의 영은 거짓의 영이야. 거짓을 믿도록 해주는 영이야. 예를 들어서 오줌을 마시면 병이 낫는다고 믿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거짓의 영을 받아서 그 거짓의 영 때문에 믿는다고 그걸.
자, 제가 보여드렸잖아. 거식증 환자. 자기 체중이 지금 36kg밖에 안 나는,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은 현재 상태인데, 자기는 90kg라고 믿어. 믿으니까 먹어, 안 먹어? 너무 뚱뚱하다고 안 먹어. 믿음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35kg밖에 안 나가는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은 이 거식증 환자인데, 그거를 부인하고 나는 90kg 나가는 뚱뚱한 여자래. 맛이 갔죠. 현실적으로는 그런 모든 믿음은 맛이 간 거라. 상구 박사가 벤츠를 타고 돈 벌고 호화롭게 그렇게 살다가 믿음을 탁 가지게 되니까, 아하, 이렇게 산다는 것이 다가 뭐예요? 아니고, 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서, 내가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에게 더 가까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해. 왜?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뭐예요? 가르치며. 와, 그러면 병이 나. 그 이상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어머니는 상구야, 네가 미쳤나? 왜? 우리 어머니가 볼때 미쳤어, 안 미쳤어?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탁 만나고서 어떻게 했어요? 배하고 그물 어떻게 했어? 이분이 내가 기다리던 뭐예요? 하나님. 교회 가면 맨날 무슨 얘기만 들어? 조건적 하나님 얘기만 들어.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벌 주실 것입니다. 복종하면 뭐예요? 복 주실 것입니다. 그거 아니야? 뭐 대부분의 설교는 그거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것만 계속 듣다가 이건 아닐까? 이렇다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좋아져 안 좋아져? 안 좋아지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조건적인 분이 아닐 텐데라는 생각을 왜 베드로가 했을까? 그것이 성령이라. 그래서 성령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다 얘기하고 있었는데, 압도적으로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뭐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을 거부하지 않고, 그래, 내가 지금 회당에 나가서, 교회에 나가서, 그 지금, 그 선생, 랍비들한테 배우는 하나님은, 이건 아닌 거거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중풍이라는 병을 주고, 문둥병이라는 병을 주고, 그렇지. 이제 이런 올바른 하나님의 그 진리의 음성,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말을 들려주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은 안 받아들여요. 그런 현상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민에 빠진 거요. 또 회당에 가면 또 랍비의 설교를 들으면 또 조건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일 텐데. 예. 네. 이렇게 고민하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어요? 고민이 되면 어떻게 했을까?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 회당에 가서 랍비들한테 배우는 하나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참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거를 기도를 뵙도록 하고 있으니까 누가 찾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찾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베드로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왜? 하나님은 벌써 알아. 누가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곧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다 알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고, 그렇죠? 베드로를 하여금 그렇게 조건적이 아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찾도록 해주셨고, 이게 다 성령의 역사야. 성령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어. 베드로만 특별 대우를 한 게 아니라, 베드로만 특별 대우를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은 말씀하고 계신데 그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어. 저기 우리 저 포항에서 오시는 포항댁 태순 씨 네. 아무로 고생 많이. 근데 지금 보니까 아주 건강해요. 그리고 건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대단해. 막 물어봐. 어제도 주정계곡 가가지고 대답한다고 숨이 가빠 죽겠다. 응. 붙잡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야, 굉장히 그 성경 말씀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증이 많아.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증거. 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요, 막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죽는 거야. 이건 왜 이렇지? 저건 저렇지. 네.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아 이래서 이런가 아 이거 아닌데 그럼 또 물어봐야 되겠네 이래서 관심이 누구한테 가 있어 하나님한테 가 있어
관심이 병에 가 있으면 안 돼. 관심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가 있으면 병은 자연히 극복이 돼. 근데 하나님이 병 고쳐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가지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병에 대해서만 계속 관심이 있으면 그 생명을, 그 진리를 어떻게 깨달아?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던, 즉 예수를 기다리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어. 찾아가서 베드로야, 이 사람이 누군가?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어부하느라고 수고가 많다. 밥 먹고 살기 힘들지. 그런데 내가 너를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그 말 한마디에 베드로 어떻게 했어? 그 어부의 전 재산이 배야. 그리고 건물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했다고? 따라가. 내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내가 기도했던 그 구원자 메시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분을 나에게 보내주셨다. 라는 탁 믿음이다. 그건 성령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하고 베드로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성령은 해주세요. 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이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우리가 믿는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장 처음 믿었던 사람이 아브라함. 자, 금방 성경을 보지 않고도 성령을 받을 수 있냐 그랬잖아요. 그때는 성경도 없었어, 아브라함 때. 그때는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은 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자기를 믿게 하려고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계속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질문하시고 계신다. 무슨 질문? 사람마다 다 가지는 질문 있잖아요. 무슨 질문이요? 나는 왜 태어났지? 그렇죠? 그건 누구라도 제기하는 질문이야. 답 있어 없어? 답 없어.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한 질문 아니에요. 내가 왜 지금 이 세상에 있지? 뭐 때문에 있지? 이런 질문은 이거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야. 이 질문에 답이 있어야 돼.
답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그냥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존재. 왜 있는지 모르면서 있는 것처럼 허황한 게 어디 있어? 사람들은 그 허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 그래서 죽을 때도 자기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 몰라. 몰라. 왜 태어났으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며, 왜 이렇게 죽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것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 그러나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을 줘. 그런데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지 않아. 그건 뭐예요? 그럼 왜 그래? 사람들이 성령을 거부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아이고, 아, 골치 아파. 그거 알아서 뭐 하게? 돈이나 벌면 되지. 이러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생각을 주는 성령을 자, 아브라함 시대는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성령을 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왜 사는지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게 이게 그냥 살아있는 건지 하나님이 뭐예요? 생명을 주어서 살아있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어. 왜? 내가 살아있는 건 뭐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이 와서 내 유전자를 움직여주고 작동시켜주고 이래서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소화를 시킬 수 있고 내 몸에 생기는 암세포가 죽을 수 있고 이런 거는 관심이 있어 없어? 없어. 계란이 병아리가 돼도 그 얼마나 신기해. 그래도 그거를 가지고 자꾸 생각하면 하나님이 답을 줄까 안 줄까? 관심. 병아리, 뭐, 막 그렇게 돼 있는 거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것을 보여주면서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 시대는 모든 사람이 다 뭐를 믿고 있어요? 다 우상을 믿고 있어. 이 세상에 여러 족속들이 있고 나라가 있고 부족이 있고 있는데 다 각각에 뭐가 있어? 우상이 있어. 각자의 신들이 있어. 그래서 그 당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름이 데라인데 이 데라는 뭐 하는 사람이야?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한 돈벌이가 돼. 아, 나무를 잘라와서 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칠해가지고 그 뭐 원가 얼마나 든다고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나무 토막 하나 가지고 촥 만들어 놓으면 이게 5,000만 원에 팔린다. 왜? 사람들은 콱 가지고 세상에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만든 우상을 사람들이 그 비싼 가격에 사 가지고 잘 모셔 가지고 그리고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에다가 탁 모셔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그럴 때 대라로서는 웃겨 안 웃겨? 자기는 뭐 제조기야? 신제조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대라라는 사람은 그 부에 취했어. 돈 엄청 잘 벌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대라라는 사람을 아무도 안 해쳐. 왜? 해쳤다가는 어떻게? 신들한테 혼나니까. 그러니까 이 대라만큼, 그러니까 대라는 정치적 파워도 생기고, 사회적으로도 뭐요? 그 도시 유지고, 뭐 엄청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대라는 그, 지금 자기가 만들어서 팔고, 이거를 사람들이 가더라고. 저를 하고. 웃겨, 안 웃겨? 이 세상이 다 웃겨, 안 웃겨? 웃겨. 그 웃긴다는 생각을 누가 하도록 해줄게? 성령 대라야. 너도 웃기고 세상도 웃기고 있지 않냐? 대라는 그 말을 뭐요? 맞습니다. 이거 웃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의사들에게 하나님이 다 뭐라 그럴까? 그래, 네가 처방하면 병 낫냐? 저도 그 목소리 들었거든. 안 듣잖아, 그지? 안 났잖아. 그 저는 안 났습니다. 라고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세상은 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 사람을 이 세상의 거짓으로부터 뭐요? 진리로 구원하시기 위한 성령은 성경 없어도 예수 예자도 몰라도 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요즘 교인들이 그런 말 하죠. 예수 안 믿으면 천당 못 간다. 그럼 예수가 언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예수가 한국에 수입된 건 200년도 안 돼. 그러면 우리는 5000년 역사라며? 그럼 2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댕기는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고,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 성령, 예수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성령은 벌써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그 성령을 뭐라고 불러? 정신이라고 불렀어. 정신 차려. 너 정신 나갔니? 아, 제가 정신이 나갔다가 뭐예요? 다시 정신이 들었네? 다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없어도 하나님의 그 진실의 음성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데라가 우상을 만들 때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같이 아버지를 도와서 만들어 줬잖아.
그 부자가 우상을 만들면서 우리 웃기지 않아? 우리 둘이서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을 만들고 있어. 아브라함도 아버지 이거 할 짓 아니네요. 돈은 벌어서 잘 사는 건 좋지만 이거 정말 할 짓이 뭐예요? 아니 세상에 나무토막을 갖다 놓고 절하고 그래서 데라가 야, 참 이거 우리가 웃기고 있구나. 우리 양심상으로는 도저히 뭐예요? 이거 계속 못 해먹겠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왜 사는 건지, 진짜 신은 있는 건지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려면 우리가 이곳을 뭐예요? 그 아브라함 그 데라가 살던 동네가 그 당시 온 세상에서 제일 부유하고 문화가 발달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떠나자. 안 떠날 수가 없어. 왜? 자기가 만든 우상들을 팔아놓고 이건 아니다 그러면 그럴 수가 뭐예요? 그러면 맞아 죽어. 포기하고 이 잘되던 사업 뭐예요? 집어치고 진짜 산다는 것이 뭐냐?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우상을 우리 자신이 숭배할 수가 뭐예요? 없다. 다 성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한 거예요. 떠나죠. 떠나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라는 데로부터 해서 떠났어요. 그래서 한 300-400km, 한 500km,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떠나가지고 터키로 왔어요. 터키 하란이라는 데로. 그게 다 지금 다 있는 도시입니다. 그 성경에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 하란에 와서 아 여기가 살만하다. 여기서 살면서 살아보자. 그래서 떠나서 거기서 편안하게 살다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생각이 뭐예요? 사라져버렸어. 그렇게 살다가 데라가 죽었어. 나이가 들어. 이제 아브라함이 남았어. 자, 우리가 갈대아 우르 우리 고향을 왜 떠났지?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 성령이 아브라함 보고 또 얘기해. 여기서 이렇게 편안한 생활에 젖어서 그냥 허송세월 하지 마라. 한번 여기서도 이제는 너희들이 뭐가 돼버려서 그 지역 유지가 돼버렸어. 지역 유지가 되면 어떻게 돼? 그 체면 치레 뭐 이런 거 다 해야 하잖아. 폼 잡고. 그러면은 또 하나님과 만나기가 힘들어. 그래서 떠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맨 끝까지 가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지금 말하는 뭐예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앞까지 가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왜 골치 아픈 나라인 줄 아세요? 굴러온 돌이 어떻게 한 거라? 박힌 돌을 어떻게 쳐내버리고 주인 아닌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어.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 그 지역이 팔레스타인.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로서는 이 자식들은 우리 족속이 아닌 저 먼 데서 와가지고 물론 돌이 뭐예요? 박힌 돌을 쳐내고 땅을 차지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팔레스타인 우리 땅 내놔라.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줬다. 뭐라고 하나님은 뭐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 이래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는 게 이게 중동 전쟁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밤, 밤 하늘을 보니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밤 하늘 아무리 봐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뭐예요? 아브라함이 본 그 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염 때문에, 미세먼지하고. 우리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제가 5살, 6살, 70년 전에 우리 외갓집에 가서 여름날 밤에 멍석을 깔고 들어누우면 뭐가 보여? 하늘에 별들이 그거 은하수 있잖아요. 요새는 요새 애들은 은하수가 뭔지 모르잖아. 여름날 밤에 보면 하늘에 별의 강이 흘러. 그러니까 은빛 나는 강물이라고 은하수. 그 요즘 참 애들 몰라. 그 하나님이 그 은하수를 창조하시고. 그거를 볼 때마다 성령은 뭐라 그래요? 저거 누가 만들었을까?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가만히 자, 그러면 저 수많은 별을 만들었다면 그 별을 만든 분이 계실 거 아니야? 저게 우연히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뭐예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은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안 해버려.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건 뭐. 그리고 쓸데있는 건 뭐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만이 쓸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쪽 방향으로 인간을 끌고 가고 있고, 하나님은 자꾸만 그 진리로, 그렇죠? 생명으로, 사랑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계속 여러분을 사이에 두고 성령과 악령은 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선택하자. 생명을 선택하자. 사랑을 선택한다. 이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적어도 나
나를 만드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평생 70년, 80년, 90년 동안 생명을 주셔서 이 지구상에 살아있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디가 더 중요해? 여기가 더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는 너희들 참 고생했다. 자, 내가 가자는 대로 가자. 그곳은 뭐예요? 영원한, 모든 사람이 영생하는 곳이다. 그 영원 속으로 가자. 이제 시간만 지나가면 다 죽어버리는 이 죄의 세상은 이제는 너희가 너무 미련을 두지를 뭐요? 알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원한 진리, 영원하신 사랑, 조건적 사랑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조건에 안 맞으면 끝나.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랑은 그 속에 조건이 없기 때문에 영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명은 영원해. 왜? 그 생명의 본질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추구하고 더 추구할수록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세상에서도 생명을 더 받고 더 받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병이 뭐요? 없어졌어. 암세포도 다 정상으로 돌아가. 그래서 병이 나냐 안 나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죠. 그래서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니까 그 우리가 성경을 펴서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만 우리는 성경을 마침내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이걸 그냥 조건적으로 이렇게 펴서 한번 보자.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성경, 특히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이 분노했다, 진노했다는 말이 뭐 수도 없이 나와. 그러면 자,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면 분노하는 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다 분노해봤으니까 다 분노가 뭔지 다 알지. 우리는 그 분노밖에 몰라. 누구의 분노? 인간의 분노밖에 몰라. 그 인간의 분노는 무슨 분노요? 그거를 저는 조건적 분노라 그래.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 상대방이. 그러면 나는 분노하게 돼 있다고 믿는 거라. 그렇죠? 분노하는 게 맞아. 그리고 나는 분노하려고 노력 안 해도 분이 올라와. 이미 내 체질이나 유전자도 다 조건적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조건적 분노는 그 분노가 뭐예요? 네? 어떤 게 분노예요? 분노 뻔할 뻔치 아니에요. 죽이고 싶은 게 분노지. 그 상대방을 해치고 싶은 게 분노지.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해주고 싶은 게 분노지. 내 말 안 듣는다고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해주자. 그거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동안에 여러분이 하도 무조건적 사랑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그거는 당연한 게 뭐요? 아니겠다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인간의 분노는 그겁니다. 인간이 분노하면은 상대방을 고통을 주, 그 상대방을 고통 주는 것을 벌 주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노도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도 그거는 조건적 분노가 아니어야죠. 그렇죠? 분노지만 그건 무슨 분노라?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가르치는 하나님이 분노한다면 왜 아무리 이렇게 좀 해라 그래도 인간이 말 안 들어. 그래서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 분노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해주고 싶을까? 죽이고 싶을까? 죄가 말 안 들을수록 하나님은 더 뭐예요? 사랑을 부어준다. 그게 이해가 가요? 못 가?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그 성경이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그 하나님의 생각도 다 조건적으로 읽게 될까 안 읽게 될까? 조건적으로 읽죠. 그러면 자, 우리 조건적 분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내가 부탁을 하고 잘해주고 돈도 주고 금수가 너 꼭 그렇게 해야 돼. 알겠지? 근데 금수기가 약속했어. 예, 저 꼭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금수가 진짜 잘해, 그걸 꼭 부탁한다. 그러면서, 야, 여기 1000만 원 줄게. 근데 금수기가 그거 받아먹고, 안 해. 그러면, 분노하는 게 오라요, 안 오라요? 조건적일 때는 그게 오라, 분노하는 게 오라. 그리고 내가 부탁한 대로 안 해줬으니까 내가 금수기를 고발해가지고 오늘 또 누가 고발했대? 바른정당 이해훈 대표를 고발했대. 내가 이만큼 6천만 원어치를 줬는데 아마 뭐가 삐까닥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분노해가지고 뭐예요? 고발했어. 그럼 그게 진짜라면 고발하는 거 당연해야 해. 이 사회에서는 당연해. 이 사회에서는 의로와 그거를 공의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의 공의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 그거는 이 세상에 조건적 분노에서 조건적 공의가 나와. 그렇죠? 약속했는데 말 안 듣고 사기를 쳤다. 그럼 뭐요? 사기친 놈 반드시 벌 줘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일까?
그래서 여러분, 그 단어들의 뜻이 다 달라져요.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아무리 내가 잘해줘도 결국 나를 배신하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로 가버렸다. 공의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다 지켜버려야 돼. 그런 거를 하나님의 공의라고 알고 있는 그 자체가 수능틀이야. 그럼 하나님이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게 진짜 공의 맞아요? 왜? 인간들이 전부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단으로 가버려요. 하나님이 해야 될 옳은 일, 공의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공적으로 해야 될 옳은 것을 공의라고. 그래서 공적으로 뭐예요? 공적으로 뭐예요? 옳은 거. 누가 봐도 옳은 거. 그거를 공이라고 해요. 누가 봐도 모든 사람한테 그게 옳아. 이 세상에서 누가 봐도 옳은 건 뭐예요? 사기친 놈들 뭐예요? 벌 주는 게 옳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기치는 놈을 벌 주시는 분일까?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의라는 말, 분노라는 말, 이 뜻이 조건적일 때와 무조건적일 때는 완전히 뭐예요? 의미가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조건적인 우리 인간이 사기를 당해서 배신을 당해서 분노할 때는 죽이고 싶고 고통을 주고 싶은 게 그게 분노예요. 그리고 또 벌 주고 고소하는 게 그게 공의야. 아시겠죠? 하나님의 분노는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분노하면 너무 새끼 죽여버리고 싶다. 그걸까요? 하나님은 생각은 우리하고 뭐예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할 때는 전혀 아니야. 자, 하나님은 지금 여기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 돈을 푹 훔쳐가지고, 예. 저 강원랜드 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그래가지고 또 뭐예요? 아버지가 사준 아파트까지 팔아가지고 도박해서 다 탕진하고 술에 빠져서 지금, 예? 간 경화가 오고 간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황달이 오고 복수는 차고 지금 병원에서는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래가지고 노숙자가 돼가지고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 조건적으로 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놈은 빨리 돼줘야 돼. 그게 공이요? 그런 놈은 그렇게 되는 게, 뭐, 이 세상 사람처럼요. 그런 놈은 죽게 내버려둬. 지가 지은 죄값을 뭐요? 받아야지. 그거를 공의라고 생각해? 그거는 세상의 공의, 죄인들의 공의, 조건적 공의.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의 공의. 그건 하나님에 대한 독이야. 그래서 그러면 이 세상의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는 아버지면 그 놈이 더 그 놈을 향해서 그 놈이 불쌍할까 안 할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아무리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해도 그 상대방 인간이 불쌍할 뿐이야. 그래서 그 서울역에 노숙하고 있는 아들을 이 아버지가 찾아가. 왜? 이제는 병원에서도 가망 없고 하니까 아버지가 최후로 어떻게 이 아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뉴스타트로 끌고 가서 뉴스타트를 하면 여기서 하나님도 배우고 병도 뭐예요? 낫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최후의 방법이에요. 아들아, 자, 뉴스타트 하러 가자. 이 아빠도 너 옛날에 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뉴스타트 해가지고 살았잖아. 그래서 아빠가 하나님도 만나. 너도 이제 지금 너도 이제 바닥을 쳤으니까 아빠 시킨 대로 해. 가자. 그 이 아들이 뭐야? 싫어요. 가야 돼. 싫다고요. 그냥 죽게 내버두시라고요. 아버지는 끝까지 사랑하나 아들은 그 사랑을 끝까지 뭐요? 거부해. 그 거부할 때 아빠가 느끼는 그 안타까움. 아, 너 그러면 죽는다고. 그런 아들을 보면서 아, 살리고 싶은데 살릴 수가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의 분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인간의 분노하고는 달라. 하늘과 뭐예요? 땅 차이로 다르다니까. 그래서 성경을 인간의 생각으로 읽으면 뭐 뒤죽박죽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른다. 한때는 이쪽에 하면 사랑한다고 그랬다가 저쪽에 하면 죽인다고 그랬다가. 그래서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자기를 배신하는 그 인간들에 대하여 뭐요? 하나님이 진노하사. 라는 말의 뜻이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지. 너무 새끼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말이야.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떠나? 죽은 저놈 새끼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게 공의롭다고. 나는 공의대로 행사할 거야. 아, 아주. 그 공의는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 만약 그 아들, 끝까지 거부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그 아들이 죽을 건데 지금 곧 6개월 후면 죽을 건데 그 아들을 대신하여 자기가 대신 죽으면 그 아들이 뭐예요? 죽지 않게 돼 있다며 이 아버지는 이 하나님 그 아들을 대신하여 죽어주시는 게 하나님으로서 옳은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야. 그런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나타나 있어? 십자가에 나타난 것이. 그것이 무조건적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뭐요? 하시는 것이 옳다. 그래서 그 공의는 결국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사랑한다 할 때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할 때가 뭐예요? 서로 같아요? 반대요? 반대야.
공의와 사랑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에게는 사랑도 공의도 뭐예요? 같은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인간이 모든 인간이 죽을 죽음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어 주신 것이 사랑이며 동시에 공의는 뭐예요? 인간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무조건 하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죽어야 될 죽음을 자기가 자기 생명으로 갚아주는 것이 공의야. 왜? 안 갚으면 그건 공의가 뭐예요?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죽음을 인간이 스스로 갚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고 인간이 지불해야 될 죄값을 뭐예요? 하나님이 대신 지불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자 뭐예요? 공의라고. 왜?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죄값을 누군가가 반드시 뭐예요? 지불하는 것이 옳은 거니까. 그런데 죄인으로 하여금 갚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 세상 공의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뭐예요? 죽어라. 아니요.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 이것이 하늘의 공인데 그것이 사랑이고 무조건적 사랑. 이것까지도 거부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돼? 죽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한 것이 뭐예요? 허사야.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준 것을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산다면 그것은 공의가 뭐예요? 아니지. 그렇죠? 거부한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이 대신 죽어줬다는데도 자기가 죽겠다고 자기가 죽으면 그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대신 죽어줬는데 그것을 죽어줬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생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에이 뭐 대신 왜 내가 대신 죽어 달라 그랬나 뭐 내가 죽지 뭐 내가 죽어야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죽음을 뭐예요? 계속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통곡하신 내가 이렇게 내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서 이렇게 죽어줘도 너희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뭐요? 나를 떠나는구나. 아, 너를 보고 싶어서 어떡하지? 내 아들들아, 이 아빠의 가슴이 타는구나. 라고 통곡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나무 새끼들 내 말 그렇게 들으라 그래 안 들었더니 말이야. 이 불못을 만들어 놓고 다 이놈의 새끼들을 집어든. 뜨겁지 이 새끼들. 말 안 들으면 그렇게 된다고. 너희들은 영원히 흙으로 돌아가. 이 새끼들. 그러면 남아있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참 좋으신 분이네. 하나님을 떠나고 영원히 죽음을 선택하여서 죽는 자녀들에게 더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시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 알게 해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성령밖에 없어.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누가 얘기해 줘서 그래. 성령이 이 부족한 사람에게, 상구야, 내 마음은 이렇다. 아, 그렇군. 그것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니까 건강하고 이런 일을 계속하고 싶은 사람이 될 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상구 박사한테만 성령이 속삭이는 게 뭐예요? 아니니까. 아, 여러분, 정직하게 성령의 말씀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생명을 받아서 다 회복하시는, 그리고 행복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